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단어야. 네. 고등학교 1학년 단어인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 한 대학원에서 배운 단어 같은데 나는. 어, 뭐 이렇게 어려워? 어, 진짜 못 해보겠네. 미안하다. 내가 네. 너 그 교수가 꿈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수준을 높게 잡으셨어요 저를. 어. 네. 일단은 그래도 혹시 이거는 억세스고 네. 이거는 디스턴스인데 네. 혹시 아는 단어 백이지. 아는 단어가 있네요. 1, 2, 3, 4, 5, 6. 네, 이거 아는 아라비아 숫자. 네, 이건 알 것 같네. 이거 sure, 이건 escape인데. 네. 그러면은 그냥 자 이번에는 좀 총알 버전으로 네. 하는데 왜냐면 네. 급하잖아. 지금 이따 약속 급해요. 때문에. 네, 저 급해요 어? 지금. 그래 그것도 네, 배도 아파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급합니다. 그래서 전 네. 총알로 좀 빨리 한번 해, 총알 네. 버전으로 한번 네. 해볼 테니까 선생님 네. 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네. 저절로 암기가 될 거야. 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 자 이 access 이거는 access라고 발음하는데. 네.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해봤잖아. 네. 그럼 이제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 한번 쭉 한번 뜻만 한번 얘기해보자. 네. 이거는 이제 접근.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스테이션. 이거는 거리. 그렇지. 네. 이거는 짐. 그렇지. 네. 이거는 기대.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거는 해변.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는 탈출. 와! 와! 와 이거 리얼이야 리얼 리얼 진짜. 지금 카메라 찍으시는 분도 지금 박수 씨. 와, 이게 총알 영단? 와 진짜 아 이거 당연한 거야. 와 인생 역전. 어 인생 역전이다. 와 놀라지 마. 네. 아직 놀랄 게 많이 남아있거든. 저 개그로 미국 진출할래요 이제. 아 진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단어를 암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게 뻥이 아니고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걸 제가 하는 걸 저절 이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겠고요. 어떤 제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00% 리얼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나는 와 이거는 솔직히 알고 있는 단어였고 왜냐면 요새 탈출 카페가 있으니까 아. 근데 나머지는 진짜 다 모르는 단어인데 알게 됐어요. 그렇지. 어, 이 짐 다시 봐도 알 것 같아. 그래? 막 거리, 네? 접근. 어우 진짜. 어때 선생님 네. 좀 이렇게. 달라 보여요 갑자기. 아, 아까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전 세계에서 네. 제일 빠르다고. 네, 진짜 빠르네. 아까 안 믿었었지? 아, 안 믿었어요. 네. 그거 의심할 줄 알았어요. 네. 잠자리도 제일 빠르신 거 아니에요? 대범 씨 너무 좀 대범 씨 너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 아직 안 봐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총알 버전으로 고교 단어를 해봤고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단어를 퀴즈 버전으로 한번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자. 오 신기하다.